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설교 두 번을 제가 스가랴서 7장 전체를 가지고 두 번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죠. 그래서 두 번의 설교가 제목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1, 2 해서 오늘 그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들이 하는 이 말이 표현 그대로 진짜라면 가장 이상적인 자녀 양육의 지침일 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자녀와 관련한 비교의식같이 이런 숨겨진 자의식이 부모의 마음에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글자 그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게 표현 그대로 진짜라면 자녀 양육의 최상의 지침입니다. 내 자녀가 올바르고 행복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최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건은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이게 이제 핵심이죠. 진실하고 깊은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깊은 정념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의 깊은 정원에는 나의 존재도 사라지고 오직 임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아름답게 짙어질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랑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된 사랑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13장에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는데, 여기서 요점은 사랑에 빠진, 사랑하는 나 자신의 존재가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고 오직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사실은 그게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사랑, 자녀 양육과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신앙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녀 양육이 부모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참된 사랑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이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중심 목적은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에 활동했던 위대한 음악가요, 또 신앙이 참으로 깊었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그 음악가는요, 자신의 글이나 악보 제일 끝에 언제나 SDG, 이 세 글자를 언제나 썼습니다. 이거는 라틴어로 된 단어, 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 글자만 모아놓은 거예요. S는 솔리, D는 데오, G는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요, 참으로 위대한 음악가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음악을 작곡하든, 또 그는 오르가니스트였죠, 어떤 음악을 연주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진실하게 그리고 아주 깊었던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란 존재가 동식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 근데 거기에서 중심은 언어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거기에서 언어가 중심입니다. 언어에는 사유, 사고, 생각, 이런 게 거기에 다 엮여 있는 거죠. 사람은 언어의 기능, 거기에 사유, 사고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 선물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언어의 모든 표현 장르 중에서 정수요 결정체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시어의 심장은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문의 응축이며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기도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실 때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이 그야말로 심장이요, 핵심이지요. 주기도문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거지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또 그리스도인의 삶과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잘 기르고 그러려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이지?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사랑의 행복을 맛보려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한 것인지? 신앙생활에서 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것인가?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십시다.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또 우리의 삶 자체를 한번 깊이 성찰합시다. 내 삶과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스가랴서 7장에는 바로 이런 주제와 연관된 아주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힘겹게 삶을 다시 일구고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7장에서 나오는 그 상황은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뭐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죠. 거기도 역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 그에게 가르침을 구합니다. 지금 주제는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멸망된 뒤에 지금까지 70년을 넘도록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애통하면서 연중 다섯째 달에 금식을 했고, 예루살렘이 다 망해가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참 훌륭한 지도자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암살당한 것을 애통하면서 연중 일곱 번째 달에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그거예요.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 금식을 계속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부터는 그 금식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냐? 도대체 금식은 왜 하는 거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지요.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 나를 위하여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그리고 직선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 맞냐? 생각해봐라. 나를 위하여 했어? 유대인들의 금식은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금식 후에 먹는 것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인 공동체에 그들에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산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 7장에서 과거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멸망한 것,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한 70년 역사를 겪은 것, 이 과거 역사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당했고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과 연관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질문하시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된다. 그게 절실한 것은 그래야 참으로 산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런데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또다시 망한다.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가랴서 7장에서 스가랴 7장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7장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7장 7절부터 10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할 옛날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이전 시대지요.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아주 행복했던 시절, 가장 평화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주 풍요로웠던 시절은 다윗 솔로몬 시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시절을 생각해봐도 좋고 어쨌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과거 70년도 훨씬 더 전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들이 거주할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다. 그때 외친 말씀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해답은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8절로 건너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옛날에 주신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제일 끝머리가 문제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옛날에 평화롭던 시절에 잘 살던 시절에 이미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면서 너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이거다. 진실하게 재판해야 된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야 된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줬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는 이제 1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차돌처럼 딱딱하게 해서 율법을 듣지 않고 또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거룩한 영을 통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불렀는데도 그들이 귀를 막고 그리고 등을 돌리고 듣기를 싫어했다. 안 들었다. 근데 그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안 듣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망해서 북왕국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이집트로 도망갔고 그래서 산산조각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여기 14절 맨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졌어요. 누가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나요?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책임이 명백하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땅을 황폐하게 했나요?
예를 들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거름도 안 주고 그냥 그 땅을 마구 내팽개쳐 놓고,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땅 포함해서 그 사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사회 전체를 그렇게 황폐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지난 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스가랴서 7장의 주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주제입니다. 자,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해오니까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 금식 누구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가랴서 7장의 주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거를 자꾸 까먹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쨌든 스가랴서 7장의 주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런데 이 스가랴서 7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을 스가랴서 7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가르쳐줬다, 내가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 핵심이 9절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수도 없이 얘기한 거 내가 지금 반복한다, 요약해서 말한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우리나라가 고소권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러죠. 고소고발이 일본을 우리나라, 우리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을 이렇게 깔보는 게 있죠. 거기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영적인 암흑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선교사들의 무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선교사들은 다 열정을 품고 일본 땅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일본 땅 가면 영적으로 웬만큼 강하지 않고는 일본 그 우상의 문화에 점점 눌려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기운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고소고발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게 무고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하기를, 이 9절 10절에 기록된 사회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재판이 진실하다, 옳다. 아, 어떤 사회가 국민 전체가 사법부를 신뢰해. 판사, 검사, 변호사, 어이, 그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이야.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 그런 사회를 한번 생상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요.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이거는 사회적 약자예요.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얘기하면은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뭐 비정규직 뭐 이런 분들이죠. 또 뭐 외국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재난 지원금 이거 받을 대상이 안 되는 뭐 가난한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압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을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참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참 그 사회는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다 신뢰가 있어,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 우리 사회가 어떤가요? 오늘 여기 9절 10절 이 말씀에 비추면 그냥 첫 번째 것만 볼까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우리 국민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여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고치지 않으면, 그거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가요? 옛날부터 말했다. 다시 요약해 준다. 그러고서 말씀하는 게 진실한 재판해라. 이내 긍휼 베풀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줘라. 절대로 약하다고 누르면 안 된다.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이 내용이 이렇게 살라.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건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7장의 주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까?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준다. 진실하게 재판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내용이 전부 다. 자, 하나님이 이 내용에 예배 드려야 된다. 찬송,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 성전에 헌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찬양, 기도, 성전에 봉헌물 이런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얼른 머리에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성 버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다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 진실하게 재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서로 헤아리고 도모하지 말고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을 위한 삶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야 된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지침에서 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서 왜 예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찬양, 기도, 봉헌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게 영광이 되는 거다. 그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 너희가 복을 누리며 존재하는 것, 그게 나의 행복이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부모 자녀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때문에 잘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쟤는 가문의 영광이야. 자녀가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열심히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 자녀 잘 된 것 자체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또는 아유 고맙다. 아니 애가 뭐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그냥 진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고맙다. 아유 뭘요? 네가 잘 살아주는 게 엄마 아빠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중심부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희생, 곧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고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위대한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일에 나를 헌신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게 봉헌이요 헌금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온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이게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아 주님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 우리가 드리는 헌신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참으로 멋지게 담은 우리 찬송을 한 장 같이 불러오십시다. 찬송가 304장 유명한 찬송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 피아노 반주자 박지연 형제가 한번 한 절을 쭉 연주를 할 겁니다.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먼저 갖고 그리고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멋지고 귀한 찬양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사랑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성도